시간에는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뿌띠목도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뜨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4코로 시작을 해서 4단에 한 번씩 코를 한 코씩 늘려가면서 12코가 되는 부분까지를 떴어요. 여기까지가 12cm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12코를 만든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길이까지를 뜨고 그 다음에는 다시 뒷부분에서 코를 줄여주는 거예요. 4단에 한 번씩 코를 늘렸다면 여기는 4단에 한 번씩 코를 줄여가면서 뜨는 건데 코줄임은 두 코를 한 코로 만들어주면서 가는 거거든요.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과 뒷부분에 코 줄이는 방법만 이해를 하시면은 재미있게 목도리를 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도리의 옆에 부분에서는 아이코드라는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옆에 부분에 테두리가 조금 더 예쁜 모양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일단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릴게요. 사용하려고 하는 실은 울과 알파카와 아크릴이 섞여있는 혼합실이고요. 상표에 추천한 바늘 사이즈는 6mm를 추천을 했는데 저는 5.5mm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줄바늘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일반 바늘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편한 바늘 사용하시면 돼요. 10cm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간단하게 고리매듭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은 하나만 넣어서 양쪽으로 당긴 다음에 바늘이 움직이기 편하게 실 조절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두 코, 세 코, 네 코. 이 뒷부분의 실은 감출 거기 때문에 많이 남기질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네 코만 만들고 난 다음에 풀어지지 않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묶어주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는 제일 처음에 첫 코의 겉뜨기로 한 코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도 겉뜨기로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겉뜨기 두 코 뜨고 나면은 실을 앞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두 개의 코는 뜨지 않고 안 뜨기 모양으로 옮겨만 줄 거예요. 하나, 둘. 뜨지 않았어요. 실 지금 여기에 있고 두 코는 그냥 모양만 맞춰서 옮겨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려서 뜨지 않았던 안뜨기는 겉뜨기 모양을 만들고 떴던 겉뜨기는 안뜨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대바늘뜨기는 본인이 떴던 거를 돌려서 보면 반대로 보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양쪽에 두 코는 아이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양 그대로 계속 끝날 때까지 갈 거예요. 겉뜨기 뜨고 다시 겉뜨기 뜨고 마찬가지로 실은 앞쪽으로 보내놓고 안 뜨기 모양인데 뜨지는 않고 바늘에 넘겨주고 다시 바늘에 넘겨주고 마찬가지로 실은 또 정가운데 있어요. 겉뜨기 겉뜨기 다시 실 앞에 놓고 바늘에 옮겨주는 거 두 코. 실 가운데 놓고 하나, 둘, 셋, 네 코 뜨고 나서 왼쪽에 실에 매듭 부분이 있을 때 코를 한 코 늘릴 거예요. 똑같이 겉뜨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겉뜨기를 뜰 때에 겉뜨기를 뜨면서 바늘을 빼지 마시고요. 여기서 한 코를 늘리는데 이렇게 바늘을 제끼세요. 한 번 더 바늘을 넣어서 겉뜨기를 하나 더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겉뜨기 두 개가 세 개가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실을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실을 앞에 보내서 안뜨기 모양은 그대로 옆으로 옮겨줬어요. 그러면 네 코가
다섯 코가 만들어졌고 코를 늘린 단에서 앞부분에 이렇게 마커를 하나 걸어주세요. 자, 여기서 코 늘렸고요. 그 다음 다시 돌려서 똑같이 겉뜨기 하나 둘 그리고 한 코 늘린 것까지 겉뜨기로 이렇게 해서 겉뜨기 3개 하고 나면은 실 앞에 놓고 두 코 남았을 때는 안뜨기 모양으로 옮겨주기 다시 돌려서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겉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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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하고 실 앞에 놓고 옮겨주기 다시 돌려서 겉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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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앞에 놓고 두 코 옮겨주기 그 다음에는 다시 코를 늘릴 거예요 그 다음 코를 늘릴 때에는 같은 방식인데 겉뜨기 한 코 처음에 뜨고 그 다음 두 번째 겉뜨기 뜰 때 바늘을 빼지 않고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코 다시 한 번 더 코를 만들어서 두 코가 하나 둘 세 코가 됐어요 이때 실을 조금 당겨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코 더 옆에 가서 겉뜨기 자, 그 다음에 두 코가 남아 있을 때 실 앞에 놓고 안뜨기로 모양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코를 늘렸기 때문에 마커 빼고 코 늘린 단에는 다시 한번 마커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겉뜨기 겉뜨기 두 번째 코, 겉뜨기 세 코, 겉뜨기 네 코. 자, 겉뜨기 네 코하고 두 코 남으면 실을 앞에 놓고 옮겨주기. 다시 한번 돌려서 같은 방식으로 겉뜨기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실 앞에 놓고 안뜨기에서 옮겨주기. 다시 돌려서 겉뜨기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실 앞에 놓고 안뜨기 방향에서 옮겨주기. 자, 그 다음에 다시 겉뜨기가 됐을 때 또 한 코를 늘려줄 거예요. 약간 날렵한 맛을 주기 위해서는 네 단에 한 번씩 늘려주는 게 제가 만들어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단에 한 번씩 지금 늘려주고 있거든요. 다시 늘릴 때에는 겉뜨기, 겉뜨기, 다시 돌려서 뒤편에 있는 코에서 한 번 더 겉뜨기. 코도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실 조절 해주시고요. 두 코 남았을 때 실 앞에 놓고 안뜨기 모양으로 옮겨주기. 자, 그 다음에 우리 옮기기 전에 마커는 귀찮아도 단수 표시를 하시는 게 나중에 편해요.
거 보이시죠? 다시 앞에 단에서 또 한 코 늘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2코가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코를 늘려주시고 그 다음부터 그냥 쭉 뜨는 거거든요. 자, 12코까지 뜨고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루 쟀을 때 6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12cm 정도 보시면 돼요. 저는 12코에 6cm, 12cm로 지금 만들었어요. 이 부분을 더 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길이도 더 길게 만드시려면은 코수를 더 늘리시면 되거든요. 코 늘림이 없이 65cm 정도를 일단 뜨고 그 다음에 목에 둘러본 다음에 코 줄이는 방법으로 갈 거거든요. 일단 이 상태에서 뜨는 부분은 한번더 보여드리면 10코를 겉뜨기로 떠주고, 끝에 2코 남았을 때 안뜨기 방식으로 옮겨주는 거. 이렇게 그냥 쭉 뜨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제가 단순히 표시해서 이 부분을 마커를 그냥 걸어놓고 뜨는 거는 이 부분에 이제 옮긴 것처럼 반대편에 옮길 때또 사용을 할 거거든요. 계속 뜨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코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코를 늘려가면서 12cm 정도 떴어요. 그 다음부터는 코 늘림 없이 계속 이제 일자로 해가지고 뜨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저는 전체 이제 70cm 정도를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70cm를 뜬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코를 줄이는 과정으로 보여드릴 건데, 제가 목에 둘렀을 때한번 정도 두르고 묶을 수 있는 길이로 지금 저는 짜고 있는데, 두번 정도 목을 감싼 다음에 묶기를 원하시면은 본인 목에 둘러보면서 길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 줄일게요. 저는 이쪽 방향에서 그냥 시작을 할게요. 방향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똑같이 줄여 나갈 거예요. 처음에 코를 늘렸던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코를 줄이시면 돼요. 처음에 겉뜨기 하나 하고, 두 번째 겉뜨기 하면서 여기서 코를 늘렸잖아요. 요 겉뜨기와 그 옆에 겉뜨기 두 코를 요번에는 한꺼번에 같이 떠주세요. 같이 떠서 두 코를 한 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같은 방식으로 쭉 뜨던 대로 뜨면서 두 코가 남아 있을 때 안뜨기 형태로 뜨지 않고 코를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것처럼 마커 빼고 제일 처음에 코 줄였던 코 줄인 단에다가 12코가 11코가 됐잖아요. 똑같이 겉뜨기로 떠주세요. 다시 앞부분에 오게 되면 마커가 걸려 있는 부분에서 또 코줄임을 하시면 되는데, 겉뜨기 처음에 한코 그대로 떠주고요. 이번에도 두 번째 코하고 세 번째 코를 동시에 자, 한 코로 만들어서 코줄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마커도 옮겨놓고 다시 뒤에서 뜨고 돌려서 앞에서 그대로 떠주고 뒤에 뜨고 그 다음 다시 앞면에 왔을 때 또 첫 코를 뜨고 그 다음에 두 코하고 세 코를 동시에 떠서 코주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코가 남을 때까지 쭉 코주림 하면서 처음처럼 만들어주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네 코로 이제 만들고 나면은 이 상태에서 돌려서 다시 실 앞에 놓고 안뜨기 방향으로 옮겨주고 돌려서 보시면 이쪽 부분은 아이코드 부분으로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요. 코 종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첫 코 겉뜨기로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 겉뜨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코를 엎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코 코 엎어주고 그 다음에 안뜨기 안 떴지만 지금은 그냥 겉뜨기로 떠주시고요. 다시 코 엎어주시고요. 다시 겉뜨기 뜨고 마지막 코도 엎어서 코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면은 적당한 길이로 이제 실은 감춰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폼을 달 경우에는 만들어서 이 실하고 연결해서 폼을 다시면 되고요. 또 장식을 달 경우에는 장식선을 만드시면 돼요.